당일치기 혼자 여행 갑니다. 사실 가서 아는 언니들 만나기로 하긴 했는데 혼자 가요. 나 홀로 광주 여행. 이런 리프레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OOTD.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. 이거 얼마 전에 블로그 마켓에서 산 셋업인데 이쁘죠? 샤랄라. 머리는 이렇게 약간 심플 생머리인데 생머리 반묶음 스타일로 해봤어요. 가볼까요? 나 너무 설렌다. SRT 여기 있어서 여기로 아빠가 데려다 준대요. 가볼게요. 전부 설마요. 무조건. 일단 이거 무조건이고. 사시미 아니면은 카이센동. 너가 어떤 게 더 끌려? 네네. 어, 이렇게 같이 있구나. 응. 아니 이거는 네가 주는 거야. 이지가 주는 거야. 이제. 짜라란. 헐, 나 왜 머리띠? 어, 이거 약간 힙한 느낌인데 뭐랄까. 나 요즘 머리띠 힙한 느낌이 너한테 더 잘 어울렸으면 해서. 편지 집에서 읽어봤어. 아, 뭔가 이거 그거예요. 어, 약간 특이한. 나 이거 그 오빠 이게 그 맞아요. 이거 오늘의 사시미. 이거는 호또마키. 일단 대마코보다 조금 작아요. 맛있겠다. 진짜 커. 내가 여기 온 이유. 아웃스밀 신난다. 와, 사람 많다. 화장실이 미친 거 아니야? 그치. 이거 회수 리뉴얼 됐다. 아, 어머, 크기 진짜 크다. 나 이렇게 클 줄 몰랐어. 몰래 티카페인 있어. 와, 꾸덕해. 펜치드 리뉴얼 되면 왜 맛있다는 걸 알겠다. 그치. 어, 맛있다. 내 포크나 어디 있어? 책임자 맛집이네. 맞네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지, 맛있지, 맛있지. 미쳤다. 완전 포도네. 완전 맛있어. 아니, 나 이번 주에 안 왔다고 미치겠는 거야. 케이크 먹고 싶어서. 맛있다. 맛있다. 진짜 과자다, 이거. 진짜 과자.
여기 끝에 맛이 한번 더 와. 아니 난 여기 디카페인 없겠지? 하고 그냥 참아 먹어야겠다 했는데 디카페인이 있네? 궁금한 다들 디카페인. 근데 여기 버그나물이 진심인가? 바닐라가 진짜 맛있네. 아! 네 개 다 먹을 수 있긴 해. 진짜 맛있어. 여기 팩 잘한다. 너희 원픽은 뭐야? 스톱 케이크와 그냥 케이크의 중간인데? 완전 퓨전 느낌인데 이거? 맛있네 여기. 진짜 맛있네. 이거 내일 생각나. 근데 맛 제일 세다. 근데 어떻게 볶음 좀 물리겠다. 브라우니가 진짜 꾸덕해. 카페 이름이 뭐라고요? 다스 찐버. 알려줄게. 오케이. 친구의 입이 작다고? 짜다. 아 짜다. 치즈 때문에. 이건 뭐야? 시트를 자르고. 시트가 너무 많아. 근데 사진을 보면 다 달라. 시트가 이만한. 그거 하트 많이 할 거야? 길김밥. 후토로 샐러드 김밥이에요. 안 먹고 가면 후회할 듯.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여기 사람 없어요, 여러분. 내가 생각해도 웃기다. 찍어줘, 찍어줘. 한번 먹어볼게요. 제주맛? 제주맛! 그치, 제주맛이지. 별거 아닌데, 맛있어. 엄청 부드럽게. 이게 좀 맛이 달라. 참치인가? 참치랑 계란이랑 섞어 먹었어. 와사비 맛 안 나나? 와사비도 살짝 나지 않아? 살짝. 살짝 나, 살짝 스쳐. 맛있네. 그치, 맛있지? 한 개 드셔볼래요? 아니요. 아, 괜찮으세요? 아, 지금 제가 다 먹겠습니다. 네. 눈 많이 먹었나? 시원해. 진짜 시원한 거 같아. 약간 코온슬로 느낌. 오, 맞아. 그 느낌이야. 코온슬로냐? 자극적이지 않은 참치김밥 느낌이야. 아, 6시 반에는 출발해야 돼. 괜찮아, 아직 천천히. 아, 아쉽네. 아쉽네. 또 와야지 뭐. 또 와야지 뭐. 진짜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. 빨리 먹고 마스크 쓸게요.